애선 씨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3천 통이 넘는 메일을 3번이나 정독했다는 아들은 메일을 읽다가 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엔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메일 속에는 육정을 끊어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육정이란 지인은 물론 가족과 소통하고 만나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것을 죄악시하고 있었습니다. 애선 씨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거기 노골적으로 나와요, 내용에. 걔네가 아들하고 연락 못하게 한 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너무 슬프고 화도 너무 많이 나고. 애선 씨는 지난 10년간의 병원 진료 기록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치료 과정도 수상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뉴욕의 한 병원을 방문한 애선 씨는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를 서둘러야 했지만 애선 씨는 누군가에게 병원 진료 허락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 애선 씨의 이메일입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상대방에게 병원 허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병원에 의지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답장을 받은 후 기도에 매달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내용을 계속 보냅니다. 이메일로. 그랬더니 그쪽이 그 일당들이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제 몸이 아픈 것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의사 병원을 다니지를 마라. 예.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난소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는 복부 다른 장기들로 전이된 후였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 암이 재발하고 사망 직전엔 뇌의 절반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로 고통에 시달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애선 씨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보통 뭐 진료를 보는 게 6개월 뒤에 6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을 텐데요. 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 한 달을 넘기지는 않죠. 제일 중요한 거는 2019년 12월에 처음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암에 대한 진단 그리고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암은 정밀 진단을 통해 전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암 진단 이후 추가 검사가 늦어진 애선 씨는 이 시기에 암 전이가 가속화됐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시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보통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분은 이제 병원에 한 일정 기간 동안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다 온전히 몸으로 받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 애선 씨의 이메일에는 봉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아들과 연을 끊지 못한 탓이며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선 봉헌, 즉 돈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애선 씨의 예출금 내역서를 살펴보면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암 진단 이후 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이 이체됐습니다. 게다가 봉헌이 지시된 날짜 즈음엔 다시 현금 2억 원이 출금됩니다. 우선은 1억대였는데 외국계로 옮기면서는 미니멈 3억대에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연봉을 따져봤을 때 미국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뭐 미미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미국에 있을 때 뺏긴 돈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당시 미국 유명 의류업체 수석 부사장이었던 그녀의 연봉은 4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녀의 행적에는 수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이틀 후 모든 재산을 바친다는 유서를 작성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기엔 이른 시기인데도 한 번 작성한 유서를 누군가와 주고받으며 수정 작업까지 거칩니다. 좋은 뜻으로 재산이 1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어머니 좋은 뜻으로 어디 기부하신 거면 저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번 돈이고 어머니 돈인데 원하는 데 쓰시고 간 건데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악마들이 갈취해 간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이해해 보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였잖아요. 치료를 못 받게. 그리고 근데 이거는
용서할 수 없죠. 누구라도. 애선 씨가 자산을 기부한 곳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메일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곳을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암투병 중에도 공동체에 허드렛 일을 하며 그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중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이곳은 외부와 교류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여기 수도원은 맞나요? 아니에요. 김혜선 씨 수첩을 보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한다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여기가 안 보여서 죽었다. 여기가 죽으라고 했어요? 그 김혜선 씨 관련해서. 용산구 A성당. 김 씨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임 신부로 있던 곳입니다. 또한 애선 씨와 가족이 다니던 성당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임 신부로 일하셨다길래 그래서 신도분들께서는 기억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너무 예전에 하셨던 분.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희는 드림말씀이었고 그분 신부님도 아니세요. 며칠 나가셨잖아요.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었던 애선 씨 가족은 파면 신부 김 씨와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신부가 재직하고 있을 때 성당이 훨씬 신도도 많아지고 되게 활력이 많았어요. 그 김 신부가 이렇게 좀 교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연예인도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연령대도 다양하고 신도 수도 제일 많았고 신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김 씨. 그러나 신자들에겐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사제직을 관두고 사라졌습니다. PD수첩은 김 씨의 그 이전 행적부터 궁금해졌습니다. 1993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2001년부터 5년간 주임 신부로 첫 사목 활동을 했던 관악구 비성당. 이곳에서 파면 신부 김 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 천장을 아치형으로 해서 103위 성인화를 거기에 그리게 했는데 모사하는 과정에서 김대건 신부님을 자기 사진을 주면서 내 사진 이 모습으로 김대건 신부님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한국 최초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의 얼굴을 김 씨의 얼굴로 바꿔 그리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김 전 신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있었어요.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외부에서도 신자들이 추종하는 신자들이 꽤 왔었다고 해요. 본당 신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점 삼아서 그런 추종자들이 왔던 거고 성당 내 새롭게 생긴 추종자들도 생겼겠죠. 그를 유난히 따르던 일부 신자들은 그가 성당을 옮길 때마다 함께 이동했다고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는 박태환 씨의 손자 권우진 씨는 파면 신부 김 씨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주소 좀 기억하세요? 기억나. 옆에 놀이터 있었어요. 네, 반지하 입구 1층 있고 2층 있는 반지하 입구 1층 네, 대문 입구. 우진 씨는 어머니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되게 허옥했다고 느꼈어요, 그때까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종교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다가 그 신부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죠. 아버지가 뇌종양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에 의지하던 그때 김 씨가 주임 신부였습니다. 집을 봉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누나는 거기 보내고 저는 미국에 보내고 또 어딘가로 보내고. 그녀는 왜 신부 김 씨를 따라갔을까요? 감마선 치료하지 말라 했는데 감마선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다. 엄마가 말 안 들어서 네 남편이 죽은 거다. 이런 죄책감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네 남편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1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 애선 씨에게도 비슷한 정황이 있습니다. 신부 김 씨는 평소 애선 씨에게 아들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부모,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식의 이제 진학이라든가 양육 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잘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들 간에도 걱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뭐 다치고 큰 일이 생길 거다. 김 씨는 신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애선 씨 가족은 그의 고해성사 방식을 의심합니다. 원래 이제 고해성사는 신부가 신자를 안 본 채로 봐야 되거든요. 암시라서. 근데 신부는 뭐 자기 방으로 불러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때 고해를 시킨다거나 개인적으로 시켰어요. 거의 매일 고해성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특히 자기가 가깝게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해성사의 장점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해를 해야만 죄가 사해지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수 있다. 고해성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보통인데요. 파면 신부 김 씨의 고해성사 방식은 문제가 없을까? 사실 고해성사는 고해신부 가능하면 고해신부가 자기가 아는 신자들 고백성사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칸막이를 쳐놓고 상대방을 모르게 하고 그리고 고백성사를 들은 거를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을 준수를 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통제를 당하는 거죠. 우진 씨가 파면당한 신부 김 씨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썼던 메일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 반성하는 생활. 이렇게 신자들에게 반성과 보고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 공동체의 이 핵심이구나. 이게 통제하는 방식이고 운영하는 방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고백성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일상과 행동을 내가 다 파악하겠다는 것. 내 삶이 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끌려가는 거죠. 그게 정서적인 집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공동체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진아 씨도 파면 신부 김 씨의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동체는 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네, 허락받아요. 모든 행동을? 네,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 나 쌍화탕 못 사 먹어요. 뭐 성모님이 뿌리에 뭐를 섞어 먹어도 다 그거 먹어요. 공동체에선 가톨릭 정통교리와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메시지입니다. 자꾸 메시지들이 어디서 떨어져요. 잘 살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막 무당들이 이렇게 신과 교섭하는 것처럼 이쪽 세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와 통교가 이루어져요. 현실을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애는 막 그림을 그려. 얘네들의 영혼은 너무 순수해서 천사들이 주는 그림도 그리고 한다. 공동체 안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모의 계시를 받아 그렸다는 그림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애선 씨는 아들을 만나는 것도 병원 치료를 하는 것도 죄악시했습니다. 성모님을 열심히 따르는 길이 예수님한테 열심히 가는 길이라고 믿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뭐 성모님 얘기 주로 하세요. 뭐 성모님이 날더러는 뭐 하래 뭐 이런 얘기들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 서울의 한 아파트. 파면 신부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 중 핵심 인물들이 생활했던 곳입니다. 공동체의 메시지는 주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들 한
평창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뭐 수도 없이 왔어요. 그리고 네. 내가 마지막에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집에서 지명을 해주셨어. 마태로 신부님께 세례를 받았네요. 아니 어머님한테. 어머님한테.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거주했던 곳. 진아 씨도 이곳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갔는데 여러 자매님도 있고 어머니라는 사람을 뵀어요. 김 씨라고 하죠? 눈을 본 거죠. 근데 거기서는 거의 추앙받는 존재여서 뭐 신부님한테 의심스러워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신부님이 성인이 되실 분이다. 김 씨가 모셨다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메시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애선 씨의 수첩을 보면 공동체 사람들이 그녀를 얼마나 추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로 여기고 성모와 동일하게 생각한 듯합니다. 파면 신부 김 씨는 신도들의 고해 성사를 듣습니다. 김 아니에스는 꿈 메시지를 내립니다. 그것은 곧 아이들의 그림으로 신도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니스랑 전신부랑 대화를 하다가 전신부가 어머니 통장을 보면서 어머니 통장은 돈이 마를 날이 없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딱 정신이 트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 그림 메시지라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뭐 꿈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죠. 아무리 그녀가 고상한 모습으로 그리고 성스러운 공간에서 천주교적인 용어로 모든 것을 덮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돈을 탐닉한 그리고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고 김혜선 씨가 직접 설계했다는 가족 묘역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애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면 신부 김 씨와 김 아니에스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족은 아직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게 엄마의 영혼을 내가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는 꼭 좀 어렸을 때 기억하는 모습처럼 행복하게 밝게 밝고 발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